주니 같은 경우는 참 주니님하고 윤경님하고 친구 오랜 친구세요? 네. 절대 두 분이 싸우시기 힘들 것 같아요. 어, 너무 달라요. 뭔가 같아. 네. 이목구비 좀 다르고 네. 뭔가 달라요. 그리고 티키타카가 되게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머릿수 진짜 많으시네요. 퍼스널 컬러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다만 나이가 들거나 아까처럼 조금 내가 태닝이 좀 됐다거나 그럴 때 뭐냐면 톤이, 그러니까 웜톤, 쿨톤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컬러의 범위가 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맑은 컬러 이렇게 어울렸다가 제가 아까 20년째 후에는 뮤트한 것으로 되어 했던 게 맑은 게 정말 어울렸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부톤 자체가 좀 진해지긴 해요. 왜냐하면 없던 기미도 생기고 잡티도 생기고 물론 꾸준히 관리를 하신다면요. 피부 병원을 오래 다니시면요 상관이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게 있고 머리도 어쩔 수 없이 새치가 생기고 희끗희끗해지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컬러가 더 잘 어울릴 수 있고요. 얼굴이 타면 원래 내가 좀 맑은 컬러가 어울렸는데 얼굴 타면 조금 더 진한 컬러가 어울려질 수는 있는데 그게 웜톤, 쿨톤이 넘나들진 않아요. 웜톤이면 웜톤 안에서 어울리는 걸 찾는 거고요. 쿨톤은 쿨톤 안에서 어울리는 걸 찾는 거예요. 그 퍼스널 컬러의 웜톤, 쿨톤을 변하지 않고 어울리는 컬러만 변해요. 와, 이 머리 수술 어떡할 거야. 엄마한테 감사해야죠. 네. 자, 우리 준이님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부톤이 살짝 예, 노란 느낌이 있는데 노랗다고 무조건 웜톤은 아니니까 예, 상대적으로 노란 거지 절대 진하진 않아요. 피부톤을 보시면 절대 진한 피부톤은 아니에요. 예, 진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한번 봅시다. 네, 봅시다. 봄에 핑크. 네, 여름에 핑크. 가을에 핑크. 겨울에 핑크. 오!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웜. 자, 같은 핑크인데 풀을 대니까 뭔가 웜 베이스에 비해서 살짝 맑은데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예쁜지는 모르겠어요. 살짝 혈색이 빠져. 근데 여기서 드러나더라고요. 자, 가을을 대니까요. 여기가 되게 붉어지고 진해지고 웜톤이 웜톤을 대면 살짝 그늘이 더 생기고 붉은 느낌이 드는데 쿨톤을 대면 또렷해져요. 얼굴이 피부가 맑아지고 그런데 이 조금 컬러감이 있는 좀 진한 톤의 원색에 가까운 쿨톤의 겨울 쿨톤의 컬러와 맑은 톤의 겨울 쿨톤의 여름 쿨톤의 컬러를 대면 맑은 톤은요 혈색이 좀 창백해져요. 이거를 뭐냐면 피부 쿨톤은 맞지만 나의 피부톤이 혈색이 좋게 만들어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좀 컬러감이 있는 게 조금 더 예, 전체적으로 또렷하게 만들어주는데 일단 핑크가 덜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쿨톤이었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웜톤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웜톤으로 가기에는 너무 얼굴이 붉어져. 왜냐면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여기가 되게 잘 보이세요. 이제 보세요. 쿨. 쿨이 훨씬 얼굴이 깨끗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좀 힘 빠져 보이고 다시 웜 대니까 여기. 네. 여기가 좀 붉어지고 코 밑에 여기가 왜냐면 피부가 사람마다 피부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여기가 조금 더 피부톤이 진하신 분인 거예요. 살짝 훨씬 겨울톤 즉 쿨톤이 잘 받는 이유는 쿨톤을 대면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균일해져요. 얼룩덜룩한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런데 자 웜톤을 대면 일단 여기 이쪽이 노래지고 좀 진해지죠. 다시 쿨톤을 대면 걔네들이 없어져요. 그런데 얘는 조금 혈색이 창백해지고 얘는 혈색을 좀 채워줘요. 그리고 웜톤을 대면 이 부분이 더 진해지거든요. 그건 제가 다른 부분을 볼게요. 블루가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핑크보다 블루가 낫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보라를 쓰시게 나을 것 같은데 오히려 흰색을 했을 때가 더 얼굴이 하얘 보이고요. 옐로우 베이스니까 얼굴이 약간 붉어지고 네. 진해지죠. 네. 얘는 혈색이 빠져. 얼굴 전체적으로 진해지죠. 네. 군인 아저씨 피부톤 같잖아. 구릿빛으로 변해버려서. 이런 거 입으면은 어머나 가을 웜톤인가 봐. 나 피부가 너무 노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이런 게 훨씬 낫죠. 오히려 저는요. 카리스마 있고 이지적이고 지적인 이미지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얼굴 누래진다. 네. 네. 여름 레드는 여름 레드도 나쁘지 않아요.
핑크를 쓰실 바에 차라리 저라면 약간 컬러감이 있는 이런 레드를 쓰시겠어요. 핑크는 너무 우유를 많이 탄 컬러잖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와, 얘는 황달기 있어 보이네요. 아파 보여요. 겨울. 그냥 레드 립스틱, 루비오 같은 거, 맥의 루비오가 대표적인 겨울 쿨톤 립스틱이거든요. 그런 것만 하나만 바르셔도 화장법이 두 분이 다른 거야. 립스틱 하나만 발라도 돼. 존재감 있게. 겨울은요, 비비드, 딥, 다크 그레이시, 블랙 앤 화이트예요. 뭐냐면 아예 쨍하든가 아니면 색감이 딥이나 다크나 색감이 좀 있으니까 아예 쨍하던가 아니면 블랙이 좀 섞인 색깔들이던가 아니면 차라리 블랙에 화이트. 네. 간혹시 겨울에서 우리 윤경님보다 더 페일한 컬러들이 어울리는 분이 가끔씩 있어요. 자, 브라이트도 갈게요. 겨울의 브라이트. 브라이트가 뭐 나쁘진 않네요. 브라이트. 그냥 가만히 가는 이유는 이제 딥이 예쁠 것 같아요. 자, 딥. 확실히 겨울 딥이 편안하네요. 그래서 이 딥 컬러가 되게 잘 어울리세요. 얘가 겨울에 정말 페일한 컬러 이런 거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모리카 이런 컬러가 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인데 그냥 저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겨울인데 좀 부드럽고 싶어요 그러면 약간 여름 컬러에서 몇 개 좀 파스텔한 건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일 좋기는 이렇게 좀 딥한 컬러들이 네. 좋죠. 멋있네요. 확실히 고급져요. 네, 고급스럽고. 골드, 실버. 확실히 실버가 통업이 되긴 하는데 그냥 둘 다 쓰고 악세사리는 사실 겨울 사람들은 실버잖아요. 쿨톤이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실버를 쓰시는데 이렇게 조금 컬러감이 딥한 컬러가 어울리는 분들은 스타일링에 따라서 골드갈 쓰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세요. 겨울 사람이어도. 겨울 사람인데 메인은 겨울 딥이고요. 브라이트는 저는 표시는 굳이 안 해드릴 거예요. 메인은 그냥 겨울 딥을 쓰시면 돼요. 겨울 딥은요. 원래는 다크 그레이시 블랙에 화이트인데 제가 보기엔 비비드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비드 비비드 딥, 다크 그레이시까지 다 쓰시고요. 블랙에 화이트까지 쓰세요. 그리고 브라이트는 굳이 표시, 1번, 2번은 표시 안 해드릴 거예요. 제일 좋기는 이거는 표시. 저는 이게 다크, 딥, 요 정도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게 약간 브라이트한 컬러가 이 비비드한 컬러에 들어가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화이트, 그레이. 나쁘지 않아요. 하나 더 내릴게요. 하나 더. 오히려 맑은 것보다 약간 더 내리니까 훨씬 더 차분해지죠. 훨씬 이게 낫죠. 저는 아예 블랙 아니면 화이트. 그러니까 그레이도 살짝 요 정도부터가 괜찮았어요. 그쵸? 그레이 요 정도가 괜찮고 블랙에 화이트인데 결국은 이 컬러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컬러 쓰시는 게 좋고 그러면 채도는 어때요? 아예 높거나 아니면 아예 채도가 낮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즉 다 쓰셔도 돼요. 채도는 별로 이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 대신 중간 컬러보다는 아예 차라리 생 화이트를 쓰시던가 이 컬러를 쓰신다는 게 아니라 아예 화이트 쓰시던가 아니면 아예 블랙을 쓰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윤경님은 명도가 되게 중요하고 채도가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무조건 하얀 맑은 컬러에 무조건 컬러감이 없는 걸 쓰셔야 되지만 우리 윤경님은 명도, 채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온도감도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쿨톤 네, 딥 뭐냐면 온도감도요 보시면은 뭐 컬러는 그닥 안 어울리는 컬러가 없었는데 좀 잘 어울린다 싶은 게 저는 약간 이 네이비 보라 쪽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유난히 이 컬러가 더 잘 어울려가 아니라 레드도 괜찮았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리고 쓰지 마시고 무조건 나는 겨울 쿨톤에 딥한 컬러가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해요.